지난 2000년에 문을 연 엘 아테네오는 기억의 공간으로 남겨둔 곳이 많습니다. 서점 어디에서나 보이는 이 프레스코화는 오페라 극장을 건설했던 1919년에 그려진 것으로 세계 제1차 대전 종전 직후 평화를 갈망했던 이들의 소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. 평화를 위한 예술의 연대인 것입니다. 이 카페는 서점을 방문한 이들이 스스로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옛 무대 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카페 한쪽 벽면에 범상치 않은 설치물이 보입니다.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들일까요? Este fue uno de los comandos donde se regulaban las luces, sonido y distintas escenografías de este lugar. Hoy lo dejamos sin funcionamiento, puede tocarlo y revisarlo. De acá se comandaban. Ya, 신기한데요. Pruébelo, por favor. 작동은 안 되네요.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나요? Todas las luces y sonidos del teatro en sus inicios. Esto tiene más de 70 años. El escenario llegaba hasta acá. Todo desde acá hacia afuera empezaba el escenario. Había 900 butacas esperando y acá fue Gardel, entre otras grandes voces e intérpretes del tango, donde comienzan su carrera. 공간의 역사를 고스란히 남겨둔 서점. 엘 아테네오는 아르헨티나 문화사의 주요 장면과 늘 함께했습니다. 처음엔 오페라 극장으로 문을 열었지만 탱고와 뮤지컬을 다루었던 방송국, 아르헨티나 최초 유성 영화 극장이 되기도 했죠. 그 사이 거쳐간 수많은 예술가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들이었습니다. 카를로스 가르델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.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했던 그는 탱고의 황제이자 전설이었죠. 가르델은 수많은 탱고곡을 작사, 작곡하고 노래했습니다. 그의 탱고곡을 여러 영화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. 이곳이 그가 섰던 무대라는 게 흥미롭습니다. 궁금한 게 여기가 지금 VIP, 극장일 때 VIP 석들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기서 무대가 보였을래나? 각도가 요즘의 VIP석이랑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. 요즘은 가운데가 좋은 자리인데 이때는 이렇게 옆자리가 좋은 게 있습니다. 카를로스 가르델이 그의 대표곡들을 올렸던 무대 엘 아테네오와 탱고의 만남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.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에서 멋진 과거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. 오페라 극장에서 시작된 100년의 이야기는 오늘도 수많은 이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주고 있죠.